서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법원에서 의대 증원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 중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단체는 오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대생의 피해보다는 공공복리가 더 중대하다면서 의료계의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각하한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한 건데요. 의사단체는 재판부의 결정은 필수 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석 달 가까이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갈등을 매듭 지어야겠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 줬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단케어. 우리 가족 장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상기랭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주세요. 아마존카.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기.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팬츠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팬츠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다음 주 예천에서 양궁 월드컵이 열립니다. 잠시 후 예천군 체육사업소 이원길 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법원에서 정부의 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 기각했습니다. 네. 자, 네. 각하와 기각 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의대생들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내린 거고 교수, 네.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린 건데 자, 이번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의료 현장의 여러 가지 공공적인 목적 이런 부분과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각을 했더라고요. 각하는 뭐 이제 해당,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의대생들의 주장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만 공공복리나 공공의 어떤 그 의료 영역의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 같아요. 네. 혼란이 올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걸 이제 기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기각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기각을 해버리면 의대생들은 더 반발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교수들도 다 사직서를 냈잖아요. 예. 당장 지금 임상 교육을 시킬 교수들도 다시 모집을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게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교육이 가능할까? 또 하나는 이제 유급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유급을 안 시키겠다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예. 지금 현재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해결의 방법일까?
저는 이게 이제 법원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정부는 법원이 판결 내는 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부가 나서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문제이지 이거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우리는 추진하겠다 이래서 계속 추진하게 되면 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정부안이 2,000명 증원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각 대학에 배정한 게 한 1,50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뭐 아직 그렇습니다. 네, 확정된 건 아닌데. 예. 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게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2,000명을 예. 하다가 1,5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렇게 뭐 어제 법원 판단 나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지금 문제는 예. 의료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재항고하겠다 즉각 예. 아, 했고 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거다. 어제는 예. 바로 사망 선고일이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 이병택 의사협회 회장이 예. 아,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일이 바로 어제였다라고 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예.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 의대 증원 문제가 이게 지금 한 석 달 돼가나요? 지금 몇 달 이렇게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데 예. 예. 아니, 이렇게 지금 계속 가도 되는 건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당연히 안 되죠. 문제는 지금 당장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환자 가족이나 환자분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지금. 예. 예. 요즘은 자주 섞인 말로요. 아프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프면 큰일 난다고. 네, 병원 가도 치료를 못 받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도 수술이 연기되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말 저는 물론 의사들도 저는 현장으로 빨리 돌아오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부는 아니, 그러니까 무슨 협상을 하려면 뭔가 좀 여지를 두고 뭐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서로 강대강 대치만 하는 게 과연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국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예.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의사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테이블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서 협상을 시도를 해야죠.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거는 무슨 힘겨루기가 아니고요. 예, 예.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요. 그 책임은 의사들도 물론 비판을 받겠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비판받는 거예요. 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국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아쉬워요, 좀. 네. 자, 지금 이 상황에 그럼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럼 역시 해결책을 찾는 거면은 이 현재는 뭐 한 1,500명 증원 뭐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 이 숫자를 좀 조정하는 선 좀 서로 그렇죠.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하는 예. 선 이 정도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그럼 매년 조금씩 줄여가면 그러니까 늘려가면서 하든 아니면 같은 숫자로 좀 시간을 길게 갖고 해도 되잖아요. 예. 아니 현재 물론 지금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를 길러내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또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니까 뭐 타당해요. 저는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게 갑자기 2,000명을 늘리게 되니까 의사들이 좀 반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그 숫자는 좀 유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국민의힘 그 관계자들 얘기는 이러더라고요. 아니 정부는 언제든지 열려있다 이러는데요. 지금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원점 재검토예요. 그러면 좋다. 원점에 재검토하자. 그러면 협상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뭐 결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그래도 최소한 400명이나 500명이든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물론 무산이 됐지만 예. 그러니까 의사들도 지금 이렇게 국민 여론이 안 좋을 때 전혀 안 하겠다는 저는 말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의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점 재검토 하자고 하고 만나서 그러면 숫자를 정해보자 우리가 논의해서 예.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뭐 방법일 텐데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전혀 지금 뭐 원점 재검토라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숫자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 나오면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예. 아, 정부에서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예. 지금 예. 뭐 자존심 싸움 뭐 힘겨루기 할 때가 아니라 조금 예. 양보를 해서 그럼 올해는 예. 내년에는 예. 뭐 몇백 명
뭐 그다음에 몇 번 이렇게 자꾸 논의를 해가야 될 텐데 그런 그렇죠.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속이 상하고요. 그래서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힘거르게 하고 서로 자존심 싸움 하면서 피해는 국민들이 당해요 지금.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막아야 됩니다 정부가. 아, 생각해보니까 저희 가족 중에 한 명도 이제 2월에 이제 수술 예. 날짜가 잡혀 있었는데 예, 예. 아, 석 달이 넘었네요, 보니까, 이게 의정 갈등. 연기가 된 거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언제 수술 날짜를 잡힐지 지금 아예 모르는 아, 상태. 예. 예.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빨리 좀 예. 아, 정부에서 나서서 아, 빨리 예.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박정훈 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4차 벌써 네 번째 공판이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예. 자, 최근 이따라서 지금 수사 개입 정황이 이제 하나둘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가셨습니까? 출석할 때, 예, 제가 갔었고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제가. 아, 예. 일사단, 예, 예 해병 일사단에서 근무를 포항에서. 그래서 후배이기도 하고 박정훈 대령이 저보다 7기수 후배인데, 예. 박정훈 대령 만나서 제가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변호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요. 변호인 신문이. 변호인 그런데 증인으로 변호인 그러니까 김정민 변호사가 대표 변호인인데 김규현 변호사도 이번에 같이 합류를 했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신청한 증인들 중에 유재근 증인 유재근 전 법무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방부 법무관리관 예. 그리고 해병대 부사령관 네. 이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뭐 앞에 아침에 9시쯤 가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만 보고 저는 왔는데 네. 이제 대통령실의 이시원 전 공직권 비서관과 유재현 관리관이 통화를 20여 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한 게 아니라 20여 차례요. 20여 차례 20번 넘게 한 번이 통화를 아니에요. 했다. 예. 예. 그리고 해병대 부사령관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예. 부사령관이 예. 당시에.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증인신문에 들어가면 왜 전화통화를 했는지. 전화통화를 여러 번 한 건 이미 나온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병대 부사령은 무슨 지시사항을 듣고 그걸 해병대사령 전달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신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이시원, 유재원 그 두 분이 저 통화한 거 한두 번인가 한 거는 그 밝혀졌었는데 20번 넘게 통화를 했다는 사실 이거 공식적으로 밝혀진 겁니까? 네, 그건 언론에 보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쯤 되면 뭐 너무나 명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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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재원이 이시원에게 했겠습니까? 이시원이 유재원에게 했겠죠, 당연히.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뭐 했겠죠. 서로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아마. 이제 예를 들면, 문의하려고 전화했을 수도 있고, 또 유재원 법무관리관한테는 또 그, 뭐 문의한 게 답변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20여 차례 통화가 이루어진 걸로 언론 보도가 된 걸 보면, 통화가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건 명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뭐 이런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법 이게 지금 예. 아직 거부권을 쓰진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할 것 같아요. 예, 그 기한이 예. 있으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특검법. 저는 뭐 기자회견 내용만 보면 지난번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기자회견 예. 내용을 보면 거부권 행사를 거의 기정사실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이유라기보다 대통령실의 연관성 그리고 특검법이요.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예.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이유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사안, 그러니까 최수근 해병에 대한 순직 사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요, 다른 거부권 행사하고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거부권 행사는 뭐 이렇게 여사, 파장이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예. 이 해병대, 최수근 해병에 대한 특검법의 거부권은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아하.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원칙과 정의와 공정의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얘기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예. 이 일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은 왜 이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락을 하고 뭔가를 보내려고 하고 뭔가에 대해서 알려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으로 밝혀내야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정말 미스터리예요.
그거는 예. 정말 맞습니다. 이 뭐 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이해가 안 특별한 가요. 뭐 예. 관계가 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밝혀 그게 사실은 특검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관계 예. 너무 밝혀내야죠. 자 어제 이제 민주당 참 이 큰 예. 뉴스였는데 국회의장 후보로 이제 우원식 의원이 이제 선택이 됐는데 예.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제 그 투표에서 89대 80으로 우 의원이 이겼다. 추미애를 꺾고 이런 설도 있고 뭐 처음에 예. 이제 숫자가 뭐 97대 72로 이겼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예, 예. 어쨌든 뭐 한 90여 명에서 한 100명 가까이 이제 우원식 의원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당선인들이. 예, 예. 예. 자, 지금 후폭풍이 지금 지지자들 저 당원들 사이에서 이제 나 탈당하겠다.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 민심을 예. 거스른 거 아니냐? 예? 뭐 세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현상 이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좀 안타깝죠. 사실은 추미애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 민심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이었잖아요. 압도적이었죠. 압도적. 예. 예. 거기에다가 정성호, 그러니까 사실은 네 명이 경쟁을 해서 가장 유리했던 사람 정성호 의원이에요. 예, 예. 근데 정성호 의원이 중간에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조정식 전 사무총장도 단일화를 해가지고 추미애 의원한테 힘을 실어줬고요. 바로 주말에. 그러면 예. 네, 그럼 명심이 그쪽으로 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예,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왜 당선인들이 예. 당원들의 생각과 민심을 따르지 않느냐 여기에 지금 화가 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당선인들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비밀 그래서 투표니까 이게, 뭐. 예. 예.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초선 의원들이 한 71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재선 3선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선 3선이 훨씬 많아요 숫자로 보면. 그렇죠. 이번에 22대에는 예.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원식 의원을 좀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우원식 의원이 을지로 의원의 위원장도 하고 이러면서 또 스킨십 그러니까 의원들 간의 관계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을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우원식 의원이 이제 아무래도 그 두 분을 비교하면 추미애 전 장관보다는 인간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게 좀 온화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쨌든 뭐, 예. 그런 비교적, 부분들 예. 예, 비교적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망이 가능한데 예. 이제 문제는 근데 그게 과연 당선인들이 본인들이 당선된 것도 사실 이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 민심 때문에 당선된 거니까 네. 민심을 좀 반영하는 그런 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들이 좀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제 인미의 당선인하고도 예. 이제 집중 분석을 했어요. 이제 투표하자마자 예. 예. 했는데 그 지난 주말 예.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뭐 교통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예. 뭐 물론 뭐 박찬대 원내대표 혼자 생각이 아니겠죠. 이제 뒤에 이제 예. 물론 다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생각하죠. 예, 이렇게 보이는데 예, 예, 이걸 예. 보면서 저도 허걱했어요. 왜냐하면 예. 이 교통 정리 이른바 교통 정리를 보면서 몇 년 전에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그 기시감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교통정리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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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심에 예. 의해서 유승민, 뭐 나경원, 또 안철수 등등 다 주저앉힌 예. 그 모습 비슷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예. 반발심이 커진 거 아니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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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인미의 당선인도 어제 그런 얘기를 좀 분석을 좀 하던데. 예, 예.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뭐, 교통정리? 예. 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도 당선인들 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그런 반발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개혁적이고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윤석열 대통령 각을 세우는 모습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재선 3선 대신 올해 국회의원 하신 분들은, 그것이 이제 혹시나 혼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또 하는 분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국회의장이 너무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또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반박은 뭐 그게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종합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개혁적 입법은 잘 하실 텐데 이제 너무 그렇게 나갔을 때 이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 이런 부분을 또
역풍 이런 부분을 걱정한 네. 게 아닌가 이런 알겠습니다. 분석도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 네. 한 1분 네. 남았는데 하나만 좀 여쭤보죠. 네. 김건희 네. 여사가 이제 153일 만에 공식 활동 재개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제 최근에 검찰 인사 후에 그러니까 그 네. 김건희 여사 수사 그 라인들 다 물러나게 한 후에 즉각적으로 그렇죠. 이제 공식 활동을 해서 이거 뭐 이거 연결 짓는 게 너무 억지스러운 건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등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하필이면 왜 이 시점이냐고요. 원래요. 언론 보도를 보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그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수사진 교체가 되면서 나올 타이밍을 뒤로 미뤘고 수사진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나왔다. 그 말은 이제는 수사진 교체가 됐으니까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공교롭게도. 그리고 수사진 교체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도 영배 달고 좀 미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 온 사람은 친윤이라고 분류된 분이 왔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했던 사람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된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번에 온 지검장이. 그렇죠. 예, 전주지검장. 이런 분이 예. 온 것에 대해서 과연 그냥 우연일까?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6시 28분 5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죠. 예천군에서 양궁 월드컵이 펼쳐집니다. 예천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 자, 예천군 체육사업소 이원길 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이원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예천군 체육사업소 이원길 팀장입니다. 자, 대회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이제 대회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대회를 앞두고 미리 입국한 선수들이 어제부터 저희 진호국제 양궁장에서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대회가 정말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 예천군에서는 2022년 12월 대회가 유치가 확정된 후에 전담 TF팀을 꾸리고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1년 5개월 동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꼼꼼하게 개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이제 그 노력이 빛을 볼 때가 된 것 같아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네, 1년 5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네요. 자, 대회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이신 것 같은데 준비 과정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시설물 보강에 집중했는데요. 경기가 열릴 진호국제야구장을 산뜻하게 세단장했습니다. 네.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능실을 리모델링하고 경기장 시설 개보수, 포토존 설치 등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의 컨디션과 직결되는 숙소와 식사, 수송에도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마쳤습니다. 네. 또 경기용품과 물품 반입, 발사 통제석 설치, 결승 경기가 열릴 특설 경기장도 설치가 완료되고 대회 운영에 힘을 보탤 자원봉사자 200여 명과 운영 요원들의 교육까지 끝냈습니다. 네. 그동안 빈틈없이 준비를 해온 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대회 운영이 되리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번 대회 한 500여 명의 선수단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숙소 문제 어떻게 해결됐나. 예, 네, 그건데요. 뭐 문제 없습니까? 숙소? 네, 숙소는 네. 저희 뭐 인근 지역에 총 7개소에 네. 한 366개의 객실을 사용해서 선수단의 숙소와 식사를 해결할 예정이고 예, 예. 관내에 이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뭐 선수들의 수송까지 빈틈없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예천에서만 숙소를 잡는 게 아니라 인근 도시도 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인근 다 해서 한 300여 곳의 숙소를 이미 준비를 했고 셔틀버스 운행까지 예, 준비를 다 마치셨군요. 자,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궁 월드컵이 어떤 대회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양궁 월드컵은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와 더불어서 세계 양궁연맹에서 주최하는 3대 빅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매년 대륙별로 4차례의 대회가 열리고 4번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8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파이널 대회가 개최됩니다. 예. 예. 예천에서 열리는 대회는 2차 대회이고 1차 대회는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고 3차 대회는 6월 트리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됩니다. 예. 그리고 4차 대회는 파리 올림픽이 대신합니다. 저희 예천이 양궁에 있어서만큼은 중국 상하이나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양궁 월드컵이 그러니까 올림픽 세계 선수권과 함께 3대 빅 이벤트군요. 양궁에 있어서는. 예. 네, 맞습니다. 자, 선수단 규모 한 500여 명 정도 말씀드렸고 주목할 만한 선수는 누군지도 같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아무래도 저희 예천군청 양궁 실업팀 소속 김재덕 선수와 아시안게임 3관왕 임지현 선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 양궁을 책임질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재덕 선수는 지난 4월 1차 상하이 대회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지만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500여 명의 선수단. 나라는 한 몇 개 나라에서 오는 거죠? 50개국에서 514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50개국에서 514명. 우리가 이제 흔히 올림픽 같은 데서 보는 그 양궁 종목, 그게 이제 리커브인 거고, 그렇죠? 네. 리커브와 네, 이제 맞습니다. 컴파운드 종목, 두 개 종목 같이 열린다는 거. 예. 네. 자,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이 이제 7월에 있잖아요. 이제 네. 곧 있으니까 그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이 세계적인 선수들 다 온다면서요, 이번에.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번 대회는 저희 김재덕, 임시현 선수뿐만이 아니고 네. 그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지르키의 메테 가지오조 선수, 그리고 남자 세계 랭킹 1위 브라질의 마르코스 달메이다 선수, 그리고 여자 세계 랭킹 1위 미국의 게시 쿠폴드 선수 등 세계 최정상의 양궁 선수들이 모두 참가해서 미리 보는 파리 올림픽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경기 종목, 이제 크게 이제 리커브 종목, 컴파운드 종목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양궁 경기, 이제 그거 이제 리커브고, 컴파운드 네. 경기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것도 좀 네.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컴파운드는 아직 올림픽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아시안 게임에서는 2014년부터 컴파운드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 컴파운드도 2028년 LA 올림픽보다는
정식 종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종목의 기본적인 차이는 활이 있는데요. 예. 리커브가 전통적인 활이라고 한다면 컴파운드는 도르래가 달린 기계식 활입니다. 활에 또 그 도르래 렌즈 조준기가 달려 있어서 리커브보다 더 빠르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아. 표적의 크기도 리커브가 122cm인 대비에 80cm로 더 작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서 컴파운드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앞으로도 무척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컴파운드는 조금 개량형이군요. 더 이제 진화된 예, 리커브보다. 그래서 뭐 도르래도 달려있고 렌즈 조준기가 다 달려있어서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 아, 높은 네, 종목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도 훨씬 작다는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자, 예천에서 이제 양궁 국제대회도 개최되고 국내 대회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예천이 이렇게 양궁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그 저희 예천은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시대부터 각궁과 화살을 만들기 시작한 활의 고장입니다. 거기에 양궁의 메카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197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당시 예천 여고 3학년이던 김준호 선수가 5관왕을 차지하면서부터입니다. 아, 79년에. 예. 네. 현재 한국체대 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인 김준호 교수님은 한국 양궁의 전설로 불리고 있고 김준호 선수의 이름을 딴 예천의 진호 국제양궁장은 세계 최고의 양궁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또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전종목 석권이라는 대업을 이뤄낸 문영철 예천군청 양궁팀 감독과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용호 코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덕분에 예천은 김순영, 장용호, 윤호키, 김재덕 선수까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4명이나 배출했고 매년 2만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대회와 전지훈련을 위해 예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작은 고장, 인구도 많지 않은 고장에서 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4명이나 배출을 했네요. 예. 자 이번 대회 결승 경기를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예선을 거쳐서 25일과 26일에 각각 컴파운드와 리커브 결승전이 열립니다. 네. 결승전은 저희 진호국제양궁장 결승경기장에 설치되는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데 저희 예천군 공공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본인 확인을 거쳐서 동반 1인까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현장 선착순 입장도 받을 예정이니 경기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선착순 입장도 당일 받고 아까 어디 그 예천군 공공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여기 들어가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 뭐라고 치면 됩니까? 이거 다 쳐야 됩니까? 저희 예천군청 홈페이지에서 링크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예예. 예천군청 네. 들어가서 거의 링크가 돼 있군요. 예, 돼 있습니다. 예, 글로 들어가서 사전 예약하시면 뭐 넉넉히 두 명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번 대회에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하고 세계 랭킹 1위의 세계 최정상의 양궁 선수들이 모두 참가합니다. 네. 올림픽에서 볼 수 있는 세계 최정상 선수들의 수준 높은 양궁 경기를 저희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을 찾아오시면 직접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예, 뭐 김재덕, 임시현 선수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현재 남녀 세계 랭킹 1위. 그러니까 최정상급 선수들 다 오는군요, 이번 대회. 네, 맞습니다. 예, 많이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예천군 체육사업소 이원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네. 1980년 이후에 벌써 44년이나 흘렀는데요. 오늘 22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개헌 논의도 벌써 나오고 있고, 이 정치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5.18을 둘러싼 갈등과 이 경북을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5.18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좀 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자, 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 국민의힘 공천장 가운데 일부가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하면서 이 공천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당시 뭐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정치적인 정당성이 약했던 신군부가 이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광주를 고립시키고 또 이 신군부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민을 학살했던 사건까지 우리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서울의 봄의 경우에는 1979년 10월 26일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부터 80년까지 이어졌던 이 민주화 요구를 모두 5.18 민주화 운동으로 봤을 때 이 제도적인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자 변곡점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 네. 이런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네. 예, 때문에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5.18 정신에 헌법 전문 수록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네. 당시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는데 이때 5.18이 부만 민주항쟁 그리고 6월항쟁과 함께 포함되었었는데 당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져보면 이 국가폭력에 대립하는 우리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정의 여기에다가 이 갈등을 극복하는 화해 정신까지 어찌 보면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1987년 6월항쟁으로 지금 헌법이 개정이 됐으니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 3.1운동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마 민주항쟁, 5.18 또 6월 항쟁까지 헌법 전문에 이제는 좀 수록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뭐 산업화를 거쳐서 이런 민주주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이제 다시 개헌 논의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이 87년에 민주화로 개정한 헌법입니다. 네. 때문에 지금 40년 가까이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이 광주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를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에 전문을 수록하자 이 의지가 공식적으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개헌 가능성을 높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21대 국회에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이 5.18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 이 논의가 있었고 이걸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요구다라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도 있지만 여러 조건을 보면 이게 만약 5.18 전문으로 원포인트 개정을 하자라고 하면 아니 지금 헌법이 37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데 5.18 정신만 개정할 거냐 이 내용도 넣자 이 내용도 넣자 예,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게 개헌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투표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릴 뿐더러 이 헌법 전문 개정만 담으면 예산을 그만큼 쏟아야 되냐 아니면 선거철에 함께하거나
다른 내용까지도 헌법을 개정할 때 같이 하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 여야 모두 좀 합의하는 헌법 개정안 중에 정치 구조를 좀 바꾸자,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라고 하는 개헌안이 나오게 되면 아마 5.18 정신을 전문에 담자는 내용은 큰 갈등 없이 논쟁 없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5.18 정신을 담자라고 하는 내용이 야당에서 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은 거는 여당 내에 이 소신파 적극적인 이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목소리를 강하게 냈을 때 그렇죠. 전문 수록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야당은 어차피 뭐 적극 네. 찬성일 거고 이제 여당 내에서 네. 이제 강한 드라이브가 나와야 된다. 자, 여야 주요 정치인들 모두 5.18 정신 강조하는데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이 빚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민주주의가 갈등을 먹고 자란다라고 보면 5.18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지나온 역사, 정치의 역사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5.18 관련 법이 제정된 게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1990년. 그래요? 네. 네.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 보상 등에 관한 법이 처음 제정됐습니다. 예. 그러고 95년도에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이 97년에 이 국가기념일로 5.18 민주화운동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2002년이고 2018년이 되어서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네. 이걸 눈여겨봐야 할 게 가장 먼저 통과된 법이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예, 90년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의 논란 크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왜곡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중에 진짜 유공자가 아닌 가짜 유공자가 있다. 가짜 유공자 네. 논란. 예. 네. 예. 그리고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 논란이 가장 맞아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유공자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건데 예. 이게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때도 계속 제기가 됐던 게 진상규명 먼저 해야 되는데 진상규명 전에 자꾸 이 배상이나 보상 법률부터 먼저 통과가 되고 나면 여기에 문제 제기하는 쪽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공자에 대한 선정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논란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5.18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안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이 유공자 보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진상규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상과 배상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새겨야겠습니다. 진상규명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걸 네.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는 잘 모르거나 아직 좀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이 먼저 5.18 민주화운동을 알리고 왜곡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게 아니다. 정치인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당장 우리 허은구 아나운서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현수막, 국회의원의 현수막을 안동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기억이 그렇죠. 예. 이게 야당에서는 이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 지역구 국회의원 여당에서는 이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지 않다 보니까 이 왜곡된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과정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과 국가기념일 제정됐던 시기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국민의힘의 뿌리를 신군부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30년 동안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김영삼 대통령에게서 찾을 것인가
좀 명백하지 않나 싶은데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5.18 민주화운동은 전라도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자, 이건 어떤 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좁게 보면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의 민주화 시위 그리고 신군부가 시민군을 진압한 5월 27일까지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열흘간. 예. 네. 하지만 이 민주화 시위가 있었던 게 5월 18일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민주화에 대한 요구, 우리가 그걸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데 전국적으로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를 이유로 불법으로 연행하거나 구금하거나 고문당했던 인물로 이 범위를 넓혀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고 광주라는 앞글자도 뗐습니다. 네. 네. 이걸 보면 70년대 후반에 이 경북 지역에서 특히 농민들을 중심으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영양의 오원춘 사건. 오원춘 사건. 예. 네, 이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안동에 있는 안동교구 가톨릭 본당에서 농민들이 연자농성을 오랫동안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좀 확인한 국가기록원의 계엄 사후 보고문서를 보면 1980년 3월부터 5월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시위가 있었고 불법 연행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문서를 보면 군대를 배치한 게 안동대학교, 당시 또 상주농업전문학교, 청송여고, 봉화고등학교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농성과 수업거부 운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리 말씀 주시죠. 네. 두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청취자분들께서는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경북 지역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전국의 광주 이외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숫자를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이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이 과거의 기억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네.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